안녕하세요. 알로에 농장 안주인 장하사입니다. 오늘은 보통 알로에 주문하시면 어떻게 보관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, 보통 주문하시면 종이에 싸서 받으실 거예요. 이대로 냉장고 넣었다가 꺼내서 이제 한 입씩 드시면 되는데, 만약에 냉장고가 비좁거나 공간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알로에 보관팩을 같이 넣어 드려요. 그럼 이 알로에 보관팩에다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, 하나 둘, 이 보관팩에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거는 한 일주일 먹을 양만 냉장 보관하시고, 오래 보관하시겠다 싶으면 한번 먹을 양만큼 잘라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바로 갈아 드시면 될 거예요. 피부 마사지용으로 알로에를 사용하시려면 냉장 보관하는 걸 추천하고요. 마사지 할 때는 양이 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옆에 가시만 이렇게 제거하시고, 이렇게 포를 뜨시면 여기 안에 즙이 많이 나오는데, 요 하얀 즙 나오는 거를 얼굴이나 팔이나 다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는 여길 싹 두들겨 주면 약 한 5분도 안 돼서 여기 다 스며들거든요. 촉촉하고 씻을 필요도 없어요. 단 주의할 점 한 가지는,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손목에 먼저 발라보세요. 여기 해보고 이상이 없다 하시면 이제 얼굴 뭐 전신 아무데다 발라도 되는데, 혹시 이런 데다가 약간 울그스름 하든가 이상이 있으면 모르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알로에 생잎은 옆에 가시가 많은데, 요 감자 깎는 칼로 요 가시만 요렇게 잘라내시고 요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. 그냥 먹어도 되는데, 맛있게 소화가 잘 되게 먹으려 그러면은 요거 한 3분의 1 정도, 요렇게 한 3분의 1 정도를 여기 믹서기에다가 이걸 쫑쫑쫑 썰어 넣고, 요구르트랑 사과를 조금 넣어 볼게요. 사과도 오늘은 조금만 넣어 볼게요. 알로에 한 잔 만들 거니까 사과도 한 4분의 1 쪽만 넣어 볼게요. 사과뿐만 아니라 토마토 넣고 갈아도 되고, 바나나 넣고 갈아도 되고, 야채도 상관없어요. 한번 갈아 볼게요. 아까 그 3분의 1 정도 하니까 딱 이렇게 한 컵 정도거든요. 제가 먹어볼까요? 맛있어. 자, 이제 알로에 주스 만들기 어렵지 않죠? 쉽죠? 한번 따라 해보세요. 보통 알로에를 갖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는데, 알로에 수제비를 만들어 볼게요. 이 알로에를 가시 떼는 건 당연하고요. 이렇게 썰으셔서 물 조금 넣으시고, 이렇게 알로에 갈은 거에다가 밀가루 반죽할 때 갈은 요 알로에 물로 반죽하시면 되거든요. 알로에 즙으로 밀가루 반죽하시면 수제비가 더 쫀득쫀득하고 쫄깃해져요. 보통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알로에 갖고 이렇게 반죽하시면 소화도 잘 돼요. 물론 여기 색도 예쁘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칠해서 반죽하시면 이거를 이제 수제비로 뜨시면 되는데, 여기 뜰 때부터 벌써 쫀득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. 색깔도 예쁘죠? 연두색이라서. 자, 이제 어느 정도 다 끓은 것 같으니까 한번 퍼볼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로에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몸에도 좋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수제비, 집에서도 한번 다들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